안녕하세요. 미친 도화지 채널의 위더입니다. 앞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가 그동안 드론을 구매해서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정말 드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글에서 새로 만든 아주 재밌는 서비스인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친 도화지 채널의 위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어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구글 어스는 구글에서 만든 3차원 지도 서비스입니다. 크롬에서 어스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구글 어스가 실행이 됩니다. 구글 맵이 2차원으로 화면을 구성한다면 구글 어스에서는 3차원으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화면 구성이 3차원으로 되어서 현재 그 지역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맵처럼 한글로 입력해서 위치를 찾으면 바로 그곳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를 한번 찾아볼까요? 싱가포르죠? 누르면 마리나 샌즈 베이로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빠르다면 로딩이 상당히 빠른 편이라 3차원으로 보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각도도 조정이 됩니다. 좀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이곳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차원으로 건물을 구성하려면 그 데이터 값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실제 구글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만 해도 반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할까요? 그래도 싱가포르에는 하나하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입력이 안 된 부분이 보이죠? 여기는 입력된 부분이고 여기는 입력 안 된 부분입니다. 뭐 중간에 길 하나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현재 입력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남아 쪽에는 아직 데이터가 입력된 곳이 많이 없습니다. 한국만 해도 거의 입력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벡터값을 입력해서 건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사진처럼 정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경계나 이런 부분이 좀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림 같죠, 지금서부터는. 크게 확대하면 옛날 게임 속 화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이상은 확대하지 않는 게 좀 보기가 좋습니다. 요 정도로 떨어지면은 좀 그럴듯한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곳에 입력된 데이터들은 현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한 1년에서 2년 전 그때 촬영됐고 기록된 것들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100%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드렌즈 MRT 쪽인데 이 앞에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곳 공사가 현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1년 정도 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인 건물이 공사 중인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현재 공사 중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터인 그런 모습으로 표시도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점으로는 구글 어스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선 캡처를 해야 되고 또 마우스 또는 키보드로 일일이 조작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로 만든 화면을 만든 경우에는 중간에 로딩되는 화면도 보이고 이 움직임이 뚝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구글 어스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에서 구글 어스 스튜디오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글 어스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글 어스가 가진 장점 그리고 단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 어스 스튜디오가 구글 어스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아까 단점으로 지적됐던 네 번째인 영상을 만드는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키프레임을 찍어서 모션을 주듯이 카메라의 키프레임을 찍어서 카메라 이동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나 드론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영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어스 스튜디오입니다. 이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저장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이곳에 키프레임을 뭐 찍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키프레임을 이렇게 찍어뒀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 영상을 렌더링을 하면은 시간에 따른 모든 프레임을 그림 파일로 다운받아서 다운받은 파일을 제가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의 이미지 시퀀스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저희가 타임랩스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만들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속도로만 빠르다면 영상을 내려봤는데 큰 시간이 들지 않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입을 하는 겁니다. 구글 아이디가 있다면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 신청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한 후에 한 8일 정도 기다리면 구글에서 승인 메일이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바로 가입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막상 이게 필요할 때 사용을 하려고 하면 가입서부터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입 신청을 하셔서 차후에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입 신청을 해볼까요? 가입은 제가 링크를 걸어둔 곳을 클릭하시던가 아니면 설명란에 제가 주소를 연결시켜 두었으니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눌러서 들어오셨으면은 이런 창이 보입니다. 이름을 적는 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저희가 원래 입력하고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 컴퍼니나 오르가니제이션은 그냥 홈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인더스트리는 지금 하고 있는 쓰는 곳에 맞게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목적에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라고 썼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이 승인이 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비스를 누르면 구글에서 가입 신청이 완료되었고 그동안 구글 어스 스튜디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 공부하라 아니면 취소하려면 어디를 눌러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승인 메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입 신청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영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